오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피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S에너지 보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인 태양광주죠. 실적을 보면은 2020년부터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 크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가는 이와 반대로 급등을 좀 하고 있죠. 실적의 악재를 좀 크게 만회할 만큼의 큰 이슈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는데요. 간단하게 한 두 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중국 한번 보면 되겠죠. 도시 봉쇄 쭉 하고 있죠. 코로나 정책으로. 그리고 부동산 위기도 겪고 있고, 이걸로 인해서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. 총 1324조 투자한다는 내용인데요. 이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수혜를 좀 볼 거라 보고, 그리고 유럽이랑 러시아 쪽 한번 보면 되겠죠. 여기 천연가스까지 상한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맞서서 러시아는 유럽에 대해 천연가스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있고요. 이 부분도 태양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 간단히 보면은 뭐 슈팅이 나온 지점도 있고 봐서 최대 맥점은 6,110원, 최대 거래량이 터진 자리죠. 이쪽을 좀 핵심으로 보면 되겠고요. 목표가는 최근에 이슈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정고점이죠. 8,000원 중반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목표가는 8,500원, 손절가는 최대 거래량이 터진 부분 6,100원으로 잡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S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어봤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